자, 85페이지 통종어휘 표시입니다. 일단 통종어휘 표시는 개념은 요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다만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종,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뭐죠? 통종 허위 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상대방과 통종하면 상대방이 항상 악일 것이고요. 악이면 항상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의사대로 속마음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항상 뭐냐면 무용 거죠. 따라서 통종어휘 표시는 예외 없이 언제나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자, 여기까지 법점을 읽어볼게요. 108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양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요. 의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종 허위 표시다.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통종 허위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달리 판례가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판례는 요 하나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 판례는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A라는 학교 법인이 자기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 등 교직원을 내세워가지고요. 교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고 돈을 갚으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효라고 판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아까는 유효인데 이거는 무효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뭐하게 느끼냐면 모순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떻게 가끔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순된 게 아니라 아까는 요 교직원을 중심으로 따져봤더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요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지금 A는 누가 대출을 받고 싶냐면 A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외부전 누굴 내세웠냐면 갑을 내세웠으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명백히 의사표시가 뭐가 돼? 불일치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자신도 알면서 했고요. 거기다가 요 K의 태도를 보면 K는 대출금을 갑에게 준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직접 줬다는 말은 K는 단순히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와 뭐 한 거죠? 짜고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과 짜고 한 것으로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뭐 하게 되냐면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사건은 두 가지 판례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판례가 뭐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례가 있고 결론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두 가지를 좀 숙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구별 개념은 먼저 통정어휘 표시를 보고 나서 볼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88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88페이지 오시면 요건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된다. 3번 표현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 거고요. 다른 점이 뭐냐면 4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우측에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만약에 독립된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사례는 전형적이고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따라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요. 가벨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다.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이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가짜로 한 것이니까 이 가장 매매가 뭐인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인 거죠. 따라서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냐면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래서 갑이 안심하고 있는데 을 이 거지 같은 놈이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보니까 을이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그래서 갑이 놀래가지고 을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을을 잡아가지고 야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던 이놈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소송을 재배해서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판 게 아니라 짜고 가짜로 판 겁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요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른 의견 없나요? 여기서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있다예요. 조금 하신 분들은 없다예요.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있다예요. 이게요.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있다요. 자, 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아마 저번 주에 했던 뭐가 떠오르시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떠올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이 불법 원인급여인가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려면 반사회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자 저번 주 이런 거 했죠. 인간 본성에 발현해가지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갑이 을갑자고 등기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돈 갚기 싫어서죠? 이 명백히 뭐죠? 채무회피. 다시 말하면 요 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는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자, 이때 채권자인 K는 뭘 할 수 있느냐?
요 채권자 K도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왜 직접 하지 못하고 대의해야 되는지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다. 쉽게 말하면 갑에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 갑한테만. 엉뚱한 을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K가 직접 을에게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채무자를 통해서, 채무자를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K가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K는 갑과 을이 둘이 통정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뭐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것도 있지만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이기도 하고요. 사행위로서 채권자인 K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가 하는 취소니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행위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니까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K는 만약에 둘이 통종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갑의 행위를 재산 도피 행위 사행이란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거든요. 자,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뭐까지는 필요가 없냐면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또다시 이것을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병이 만약에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예요. 따라서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이 교재 89페이지 효과.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제3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90페이지입니다. 다 설명드렸는데 90페이지 오시면 답원 해가지고 허위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의 의미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이렇게 있죠. 여기서의 선이란 허위표시가 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란 의미가 일반적 제3자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자.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까지 여기 이따 끊어볼게요. 자, 90페이지죠 지금. 자, 일단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당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고요. 또 포괄 승계인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 당사자야 되니까 상속받은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해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말이 뭐가 되냐면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예요. 찾으셨나요? 새로운. 새로운. 지금 90페이지에요. 90페이지 다 다를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제3자는 당사자에 나와있죠. 그죠? 90페이지 답니다. 자,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뭐라고요? 새로운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병은 제3자거든요. 정은 제3자일까요? 정은. K는 제3자일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K는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 승계인도 아닌데 K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만 제3자인 게 아니라 정도 제3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고요.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려줬다. 가장 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좌측 하단에 박스로 이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외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오늘은 안 할 건데 연습하게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새로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제3자냐 아니냐가 나오면 뭔가 암기한 것을 떠올려서 풀면 또 이것도 틀리게 문제를 설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새로워야 되니까 가장 매매 후면 뭐가 돼요? 제3자고 가장 매매 전이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 한 사람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란 사람이라면 후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한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야. 이런 것도 막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 외우시니까. 그래가지고 파고드니까 결국은 외울 문제가 아니라 전인지 후인지를 뭐죠? 따질 문제라는 거.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허위 표시의 철회가 나와요. 철회라는 말이 뭐죠?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 저지하는 거 우리가 철회라고 합니다. 중요한 용어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철회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는 거고요. 효과가 이미 발생했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통정어의 표시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효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왜요? 다만 제3자의 권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침해할 수는 없겠죠. 5번 적용범위인데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가 뭐냐 하면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라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통정 어휘 표시 가능 규정이 적용될 리는 없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화로 아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문 중 옳은 거고 이거는 기출문제고요. 보통 사례 문제나 나오면 요 사례가 뭐죠? 그대로 출제되게 되는 거죠.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을 했어요. 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악이에요.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으니까. 이때 갑은 병에게 요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K도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란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X인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자 보자고요. 제3자가 선이면 확정주는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자, 우리 나중에도 또 할 건데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 막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놓고 나 안 갖겠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 X죠. 제3자가 만약에 악이라면 K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병이 선이면 확정적 소유권을 갖는다. 병이 선이면 병의 등기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병은 선악불매라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악의 정에게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요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구별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86페이지로 갑니다. 자, 86페이지 오시면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닉행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니까 가장 매매는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요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증여를 숨어 있는 행위라고 해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요. 세무서에 걸렸어요. 세무서에 걸리면 세무공무원이 을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을 말이야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 증여니까 뭘 내요? 증여세. 네,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는 무효인 거예요? 매매는 무효인 거고 뭐가 유효한 겁니까? 증여가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뭘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증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말은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미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간단하죠. 그죠? 교재 대표지 한번 풀어볼까요? 우측에. 자, 29회 내기죠. 갑은 자신의 X토지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사례는 수업 시간에 배운 사례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사례가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뭐죠? 배운 사례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사례로 설명드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쭉 읽는 것이지 이거를 처음 보는 사례인 듯이 누가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따지고 있으면 주어진 시간 내에 뭐 할 수 없어요? 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수업하는 내용은 주로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례가 나오는 것이니까 사례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민법 사례는 흔하지 않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례가 무엇이요? 시험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기억.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맞네요. 그죠?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여서 어떻게 무효네요. 니은번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은 유효이다. 맞네요. 그죠? 왜요?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요. 디귿번 병은 갑은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왜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은 항상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1번 병이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당연히 과실이 있더라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행위는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는데 문제는 용어 정리라 생각하시면 되시면 되는데 일단 교재 나온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탁행위의 개념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넘는이라는 두 글자예요. 뭐라고요? 넘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탁행위는 뭐냐 하면은 원래 신탁법상의 개념인데 이것이 민법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예요.
자, 신탁행위로 평가되는 게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양도담보는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양도담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 근데요, 요 건물이 시가가 한 1억 2천밖에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시가 1억 2천짜리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못 받아서 경매를 하면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갑의 입장, 채무자 입장에서도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나는 자산이 지금 얼마요? 1억 2천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으면 많이 받아봐야 7, 8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잖아요.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인데, 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돼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말하고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먹으면 되죠. 1억 2천을 다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채무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아봤자 7, 8천밖에 못 받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1억 2천 거의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요. 자, 양도담보가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시면 지금 갑과 을 간의 의사는 담보 설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표시는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고, 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마치 뭐조처럼 보이는 거예요? 통종의 표시처럼 보이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통종의 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종의 표시라는 거야. 실제로 주는 것이 있는데, 다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종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갑은, 갑과 을은 뭘 넘겨주고 싶습니까? 담보권을 넘겨주고 싶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한 것이니까 이것은 통종의 표시가 아니라 뭐인 거죠?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미치겠어요.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을한테, 야,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 아이, 갑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 미치겠어. 그래서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신 돈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한테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 걸었더니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쓰래요. 야, 인마,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줬어? 왜 네가 와서 지랄 거래,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갑한테 가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 거렸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이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 걸어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죠? 채권 양도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 보시면 의료병에게 진짜로 채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정도 주는 거예요? 대리권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니까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게 통정의 표시고요. 효과는 뭐예요? 무효예요. 진짜 주는 거. 이건 뭐죠? 은닉행위로서 뭐죠? 유효한 거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 이건 뭐죠? 신탁행위로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효인 것은 뭐만 무효인 거예요? 통정의 표시만 무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사행위가 나와 있는데 교재의 사행위는 뭐죠? 그냥 간단히 요거죠.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끝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92페이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